네, 안녕하세요. IT 전방송 토크 IT 전망꾼 GPD 고우성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이제 그동안 이제 엔드포인트 네트워크 보안 다양한 이제 보안 솔루션들이 이제 뭐 포인트 솔루션들이 산재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막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이제 새로운 것을 탐지해 가지고 대응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어프로치를 할때 지금 이제 요즘 굉장히 모든 기업이 이제 많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 레이크, 모든 데이터를 이제 분석하려고 모아 놓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엔드투엔드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이제 보안 데이터 관련된 데이터 레이크로 모아 놓은 다음에 그런 것들을 인공지능이 분석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한 처리를 할때 인간이 수동으로 일일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자동화돼 RPA처럼 자동화된 것들이 다 해주는 이런 팔로 알토 네트워크스의 코텍스 XDR이라는 오늘 신제품입니다. 또 새로운 어프로치고요. 이런 얘기를 팔로 알토 네트워크스의 박중수 이사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네. 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신선한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EDR이란 말이 많이 들었잖아요. XDR이 뭐 익스텐드드 EDR은 아니죠? 네, EDR은 그냥 엔드포인트에 국한된 디텍션의 리스폰스로 보시면 되고요. XDR은 엔드포인트뿐만이 아니라 네트워크, 회사가 갖고 있는 모든 보안 제품의 로그를 모아서 머신러닝 기반으로 분석할 수 있는 보다 큰 개념. 그러니까 엔드포인트를 넘어서 사실 엔드포인트 갖고는 보안을 완벽히 할 수는 그렇죠.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합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DR이 엔드포인트 EDR의 DR하고 다른 DR이겠네요, 이게. 맞습니다. 그죠? 그 EDR은 Detection and Response인데 그렇죠. XDR은 Extended Data Representation이라고 해서 데이터 리프레젠테이션. 보안 데이터를 갖고 자기가 원하는 형태로 다시 표현한다. 그런 컨셉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코텍스라는 것은 대뇌피질 먹은 거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네. 이거 브랜드 명입니까, 지금? 예, 저희가 만든 브랜드 명이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기계가 사람이 갖고 있는 사람에서 뇌에서 하는 것과 동일하게 머신러닝 기반으로 AI 기반으로 사람처럼 할 네네. 수 있다. 사람 일을 대신할 수 있다. 오케이. 그런 컨셉으로 이해하시면 네.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걸, 오늘 이 토크를 들으시면서, 과연 어떻게 그 보안에 관련된 데이터들을 데이터 레이크처럼 클라우드에 모아놔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인공지능으로 어떻게 그걸 잘 처리하고, 또 이런 일련의 대응 것들을 어떻게 자동화를 시킬 것인지, 이런 관점으로 들으시면 굉장히 흥미로우실 네, 겁니다. 맞습니다. 네. 자, 뭐 여기 이 계속해서 보안 위협은 증가한다, 그죠? 네, 네, 맞습니다. 기하급수적이는 아니지만 굉장히 계속해서 엄청나게 증가. 이건 뭐 매년 이러는 것 같아요, 매년. 사실 뭐 이게 저희뿐만이 아니라 모든 보안 회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컨셉이고요. 네. 예전처럼 뭐 한두 솔루션을 막을 수 있지가 않고 워낙 공격도 많아지고 또더 중요한 게 복잡해지고 있거든요. 네. 그 예전처럼 뭐 수십만 대를 감염시키는 게 아니라 한두 대 감염시켜가지고 공격을 하다 보니까 샘플을 구하는 게 불가능해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시그너처 기반은 이건 뭐 저희뿐만 아니라 어느 회사든 간에 시그너처는 더 이상 안 되니까 뭔가 새로운 어프로치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고 많은 회사에서도 새로운 어프로치를 하고 있죠, 실제로도. 자, 우리 이제 1월 초에 지금 하는 거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박 기사님께서 오늘 그런 걸로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올해, 뭐, 점쟁이는 아니시지만, 올해 이런 보안 위협이 앞으로 좀, 뭐, 이렇게 나올 것 같다 하는 거 있다면,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 저는 뭐 최근에 클라우드가 워낙 대세이기 때문에 해커들도 사실은 사용자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분야에 공격을 집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클라우드 쪽에 보안 위협이 굉장히 크게 대두될 것 같고요. 다른 거는 최근에 이제 OT라고 해서 IT보다 뭐 생산라인, 스카다라든가 그렇죠. 스마트 팩토리가 나오면서 예, 그죠? 그런 쪽에 이제 해커들이 굉장히 포커스를 할것 같아요. 그건 정말 기업에 정말 치명적인 영향을 줄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많이 보안적인 대응이 필요하겠죠. 그렇겠네요. 요새 또 이제 IoT 그렇지 않습니까? 네, 사물 맞습니다. 인터넷 나오면서 IoT가 이제 또 많이 확산되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OT 쪽 그런 쪽의 보안도 이제 이슈가 되겠네요. 차라든가 핸드폰 뭐 전부 다 인터넷에 붙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개인 정보라는 게다 쌓여 있는데 그런 게 나가게 되면 굉장히 크리티컬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그래서 뭐 이게 대기업뿐만 아니라 뭐 중소기업은 더할 나위 없고 맞습니다. 대기업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보안 운영자들 입장에서는 그죠? 그렇죠. 가장 큰 문제가 여기 자료에 있는 것처럼 언락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일일이 대응할 수 있는 아니 근데 수준을 주당 예. 17만 건 네? 네네네. 이게 일반적인 겁니까? 예, 아니면 그렇죠. 최고치입니까? 아, 일반인 요게 회사가 이래요? 아니면? 일반적인 거고요. 이야. 이게 저희 자료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그 공신력 있는 미국의 평가기관에서 전체 데이터를 분석해 봤더니 주당 한저 정도의 데이터가 탐지되고 야, 있다는 거죠. 이게 다그 진짜 위험은 아니고 그렇죠. 오탐조끼로 예. 하자 있는 거죠, 그죠? 아무래도 포인트 솔루션 쓰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다 뜨는 걸다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응이 필요한 언락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을 뭐 일단은 다 체크하고 제대로 응대한다는 건 사람으로는 쉽지 않겠네요.
뭐 현실적으로 수백 명 있어야 되겠죠. 수백 명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게 소프트 로봇 RPA 같은 것이 맞습니다. 적용될 수밖에 없는 거구나. 어느 정도 그러니까 반복적인 작업은 기계가 이제 대신해주고, 그렇죠. 머신러닝 기반으로 처리하고 정말 사람은 의미 있는 그렇죠. 알라시나 의미 있는 작업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진짜 이런 보안에 관련된 많은 업무들이나 이렇게 뭐 이런 응대하고 이런 것들은 진짜 그 머신이 어느 정도 해주고 맞습니다. 뭐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정말 가치 있는 그렇죠. 일을 해야 되겠죠. 보안 정책을 아니면 정책이라든지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거 일일이 뭐 보고 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죠. 네네네. 네. 그래서 뭐 일반적인 회사의 지금 풍경인 거죠? 예, 저희가 뭐 한번 그려봤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게 업무 팀도 굉장히 많고 사실 서로 간의 협업이 뭐 물론 잘된 회사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쉽진 않거든요. 운영팀이 다르고 또 지식도 네트워크 팀은 네트워크의 전문가지 사실 핸드폰도 잘 모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의사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단계를 거쳐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또 의사결정 과정에 인발부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건 뭐 도대히 그냥 뭐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그냥 복잡한 그런 환경을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요새 뭐 가시성 하지만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안의 가시성은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이제 팔로펜 데우스가 코텍스라는 게 나온 거죠. 예, 뭔가 XDR. 새롭게 이제 어프로치 하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게 거군요. 언제 나온 겁니까? 현재 저희가 제품은 저희가 이게 하나의 제품 구성된 건 아니고요. 여러 개의 제품을 이제 인수해서 하나로 이제 만든 건데 작년 말에 이제 새롭게 론칭이 됐고요. 원래 팔로알토 하면 우리가 이제 차세대 방어벽, 그죠? 네네. 또 이게 트랩스의 엔드포인트 보안, 트랩스 뭐 이걸로 다들 알고 있는데. 네네. 여기에 이제 아까 같이 이제 어떤 보안의 데이터 레이크 같은 거, 네네. 또 보안의 자동화 같은 거. AI 이런 게 네. 접목된 거네요. 네. 근데 저희가 차세대 방어벽 아시는 것처럼 뭐 제가 선두 업체고요. 네. 트랩스라고 해서 이제 엔드포인트를 저희가 출시해서 시장에 이제 어프로치를 했었는데 이 두 가지 제품만 가지고는 이제 보안이 완벽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그 트랩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공격을 막는 건데 막고 나서 엔드포인트에서 뭔가 일어나는 일을 이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섹도라는 제품이 또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이제 인수를 해서요. 막는 건 막고 그 외에 엔드포인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어떤 뭐 파일을 건드렸다거나 레지스트리 어디를 건드렸다거나 네트워크를 어디로 갔다거나 네. 이런 로그를 싹 남겨놓는 그러니까 뭐 EDR이죠. EDR 네네. 개념의 컨셉을 가지고 있고 또 차세대 방화벽도 라이사이버라고 해서 방화벽에서 막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네트워크상에서 일어나는 행위들을 유저 기반, 엔티티 기반으로 분석할 수 있는 네트워크 비헤이비어를 분석할 수 있는 제품까지 저희가 이제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거를 이제 전체 큰 그림으로 해서 코텍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같이 어프로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코텍스 XDR은 운영되는 것은 클라우드. 네. 그 각 그 사용 기업의 온프리미스가 아니라 클라우드에 있는 거죠. 데이터. 클라우드 데이터. 네.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레이크인 거죠. 보안 데이터 레이크.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저희가 하는 이제 업하는 어프로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온프리미스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다 쌓아놔야 되는데 고객한테 그런 부담을 이제 가중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를 전부 다 저희 클라우드로 올려서 클라우드에서 분석을 합니다. 요즘 뭐 많은 기업들이 국내에도 많은 기업들이 지금 예를 들면 아마존이나 아니면 MS 애저 기반의 데이터 레이크, 클라우드 데이터 레이크에서 데이터 쌓아놓고 분석하고 맞습니다. AI 하고 이렇게 하고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안 데이터를 이렇게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전부 다 쌓아놓고 고객이 이제 의미 있는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서 고객한테 제공을 하고 실시간으로 네. 대응도 해드리고 이런 게 고객의 부담을 이제 줄여드리는 네. 그런 솔루션을 근데 거기서 오토포커스하고 오른쪽에 네. 있는 디미스토 네. 이건 뭡니까? 근데 오토포커스는 저희가 이제 트렌드 인텔리전스라고 해가지고 네. 뭐 예전에 그 손자문법에도 보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했던 것처럼 위협 실제로 해커들이 공격하는 URL이라든가 공격 정보 이런 것들을 DBR에서 고객한테 제공하는 인텔리전스 서비스입니다. 아, 네, 네, 네. 그러니까 이 URL은 악성이다, 이 IP는 악성이다, 아니면 해커들이 이런 공격으로 네네. 최근에 공격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인텔리전스를 이제 제공해드리는 서비스인데 이걸 이제 코텍스에 이제 녹여서 같이 이제 제공해드리는 네네. 거죠. 그래서 데미스토어는 그 소아라고 해서 요즘에 굉장히 이제 핫한 제품인데요. SIM이라고 해서 이제 로그를 수집하고 얼렛을 띄워주는 제품을 고객들이 많이 갖고 계시는데 그렇죠. SIM. 근데 앞에 이제 보셨던 것처럼 주당 17만 개랑 엄청난 얼렛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걸 사람 일일이 볼 수가 없거든요. 네네네. 그렇다고 수백 명 하이어링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17만 개 중에서 정말 의미 없고 반복적으로 자동화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자동화시켜서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제품, 이제 그 소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러니까 토크화이트에서 이제 RPA, 예. 소프트웨어 로봇 뭐 프로세스 자동화 많이 하고 있는데 관련된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보안 분야에도 적용이 된 거네요.
맞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네. 사람은 정말 핵심 업무로 이제 이동하고 뭐 예를 들어 URL 같은 거 딱 얼라수를 떴을 때 사람이 일일이 들어서 확인할 필요 없거든요. 네네. 아까 말씀드린 오토포커스의 인텔리전스랑 연동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 URL 공격 URL이다 아니다를 판단해서 네네. 인텔리전스 유앱이라고 하면 바로 방화벽에 넣어가지고 차단시켜버리면 자동으로 차단시키면 되고 아니면 그냥 통과시키면 되거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런 걸 자동화시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코텍스 그 브랜드명이죠. 코텍스 XDR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죠. 네. 현재 이거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뭐 머신러닝 기반으로 탐지한다 그랬는데 네네. 머신러닝도 굉장히 이제 다양한 어프로치가 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어떤 식으로 이거를 머신러닝을 아,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드포인트에서도 데이터를 수집하고 네트워크에서도 수집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에서 수집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디바이스 기준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디바이스 아니면 디바이스라 하더라도 여러 명이 쓸 수 있거든요. 그 디바이스를 사용자. 예, 그러니까 사용자 기반으로도 네네. 디바이스 기반으로도 하게 되고 사용자 기반으로도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IP라든가 다양한 정보 기반으로 이 수집된 정보를 이제 프로파일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다양한 뷰포인트로. 예, 뷰포인트로.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온프라미스로 이제 구현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굉장히 엄청난 컴퓨팅 파워가 들어 소요가 네네네.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다 데이터를 프로파일링 해놓게 되고 처음에 그러니까 멀티플 프로파일링이네. 멀티 포인트 프로파일링.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용자가 쓰는 패턴에 대해서 저 프로파일링 해가지고 정상 범위를 이제 설정을 하게 되는 거죠. 네네. 특정 시간 동안. 네. 그리고 나서 그 시간 넘어서 이제 그걸 넘어서는 비정상 행위에 대해 발생했을 때 그거는 이제 알려주게 되고요. 그때 요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오토포커스라든가 인텔리전스를 가미해서 네네. 정상 범위에 있다 하더라도 네. 인텔리전스에서 위협으로 18로 할 때도 수집된 정보는 네네네. 이제 또 정보로 올라서게 되고 또 자체 저희가 이제 딥러닝 기반의 본사에서 개발한 알고리즘을 또 이제 추가해가지고 알고리즘 자체에서 또 계속적으로 위협에 대해서 해커들이 사실은 양이 갑자기 늘지 않더라도 뭔가 한 행위로 공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특정 레지스트리라든가 뭐 해커들이 많이 공략하는 뭐 네트워크 포인트 그 DLL 파일이라든가 네. 레지스트 이런 정보들은 별도로 또 프로파일링 해가지고 그걸 집어넣어 놓게 됩니다. 그러면 비정상 행위가 아니고 정상 행위로 그걸 한다 하더라도 공격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알고리즘도 계속 내부적으로 추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제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보면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보안에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뭐랄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네요. 예. 네? 사람이 알고리즘을 계속 개발해야 되는데 이제 AI로 가게 되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AI가 분석해 봤더니 이 DLL이나 이런 레지스트리는 해커들이 매번 자주 사용하는 거라고 이제 판단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알고리즘을 자기가 자동으로 만들어 가지고 또 업을 시키는 거죠. 사람의 네네네. 개입 없이. 그래서 이제 대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뭐 아까 말씀드린 네트워크, 엔드포인트. 요새 클라우드에서도 많이 쓰니까 클라우드까지. 네, 저희가 이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팔로알토 하면 일단 차세대 방화벽이 뭐 대표적인 제품이고요. 거기에 이제 갖고 있는 방화벽, 뭐 IPS, URL 필터링 저희 굉장히 또 많은 서브스크립션을 갖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유저 네트워크 기반의 행위 분석하는 이제 라이사이버라는 제품을 인수해서 그 제품까지 이제 추가적으로 제품 설치 없이 라이센스로 다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방화벽을 사시고 구축하시면 예를 들어 네트워크 분석을 하고 싶다. 그럼 예전 같으면 뭔가 다른 제품을 또 나와야 되거든요. 저희는 그냥 라이센스만 올리시면 방화벽 역할을 하면서 거기서 정보를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트래픽을 전부 다 분석해가지고 데이터를 그런 이제 올려주게 되죠. 그리고 엔드포인트도 트래픽에서 공격 막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섹도라는 제품을 저희가 인수했는데 그 제품도 또 파일이라든가 레이스리 뭐 엔드포인트 일어나는 거의 굉장히 모든 작업들을 전부 다 로깅해가지고 다 데이터를 이제 올리게 됩니다. 그럼 이거는 지금 그 서브스크립션 베이스입니까? 네, 현재는 이제 서브스크립션 베이스로 해가지고 1년에 이제 연단위로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뭐 엔드포인트를 네트워크 뭐 이거를 뭐 개별적으로 여기 있는 것들을 그 피처 펑션들을 하나 사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서브스크립션으로 하는 거군요. 서브스크립션으로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그게 예를 들어서 뭐 그럴 수는 있거든요. 예를 들어 네트워크는 사고 싶은데 엔드포인트는 구매하고 싶지 않다. 그런 경우는 이제 가능합니다. 네트워크 엔드포인트는 이제 가능한데. 네. 뭐 엔드포인트에서 뭐 요거만 사고 싶다 이렇게는 안 되고 이제 엔드포인트는 전체로 통으로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트랩스는 지금 이제 나온 지가 꽤 됐잖아요. 이것도 이제 몇 년 그죠? 예전에 제가 그 PD님하고 한번 그렇죠. 했던 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나왔을 때 저희가 이제 트랩스 가장 큰 특징이 기존에 시그네처 베이스로 이제 백신들이 동작했는데 저희는 시그네처가 아니고요. 파일에 실행되는 모든 파일에 그리고 파일 PC 내에 존재하는 모든 파일들을 그 해시 값을 다 뜨게 됩니다. 네. 해시 값은
어떤 파일든 간에 내용이 조금이라도 변경하면 반드시 변경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파일의 해시값이 같다는 거는 100% 동일한 파일이라는 걸 검증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트랩스가 깔린 PC에서 전부 다 이제 그 해시값을 추출해가지고 본사의 클라우드로 이제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다른 전 세계 저희 트랩스가 깔린 PC에서 동일한 해시값이 이미 올라온 적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파일을 보고 아 이건 원래 악성이다 아니다 판단이 다 돼 있거든요 분석이.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파일은 해시값만 보고 바로 판단해서 이제 차단할지 허용할지를 결정하게 되고요. 뭐 드물게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 처음으로 발견된 파일이다. 그럼 그 파일을 이제 클라우드로 올려서 거기서 분석을 해서 네. 그다음부터 이제 그 날리지 베이스로 이제 분석을 하게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처럼 시그너처가 아니라 해시값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오타의 가능성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대응이 굉장히 빠르게 되죠. 그리고 굳이 패턴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트랩스에서 실행 안 된 파일을 하더라도 저희가 자동으로 에이전트가 PC를 쭉 검색해가지고 DLL이나 실행 파일 같은 아니면 뭐 오피스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해시값을 분석해서 확인을 다 하는 거죠 사전에. 네네네. 악성이다 아니다. 그리고 악성이 아닌 것들은 만약에 악성이 아닌 것들은 허용하고 악성인 것들은 이제 차단을 시켜주는 거죠. 지금 이거 이제 국내에서 어느 정도 좀 어떻습니까? 아 현재 뭐 저희가 뭐 비즈니스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아직 뭐 백신만큼은 이제 시장은 아니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레퍼런스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올해부터는 이게 뭐 이렇게 트랩스 차세 방업 이게 아니라 전체적인 그냥 XDR 맞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가시겠네요. 네, 저희는 그렇죠. 네. 그게 실제로 보안에 맞는 그림이고요. 네, 어차피 네. 향후에는 단일 솔루션을 한다는 거는 뭐 의미 없다는 건 국내에서 네. 이거 좀 뭐 이제 나온 지 이제 막 어떻게 보면 올해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시작한 건데 그래도 국내에서 이것을 현재 뭐 검토하고 뭔가 좀 뭐 파일럿처럼 이렇게 도입해서 뭔가 하는 데도 있습니까? 아니, 고객사는 사실 좀 오픈하기 좀 네네. 어려운데요. 굉장히 국내 굉장히 큰 대기업에서 구축을 해서 아, 운영을 네네. 현재 저희가 구축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언론사 쪽에도 저희가 몇 군데 이제 도입이 돼서 쓰고 있고 뭐 포탈이라든가 다양한 레퍼런스를 좀 네.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우리가 이제 이 머신러닝으로 해가지고 네. 이게 뭐게 분석하고 네. 분석하고 이제 대응하고 할 때 네. 좋은 점이 있다면 네. 기존에는 못했던 어떤 것들이 이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보안 솔루션에서는 패턴이라든가 어떤 행위를 보고 막았거든요. 시그너처 기반으로 동작을 했는데 네. 아까 이제 트랩스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이제 해시값으로 동작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 PC가 어떤 행위를 했다는 모든 데이터가 저 데이터 레이크에 다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시그너처 기반, 해시값 기반으로 그 정보를 놓쳐서 탐지를 못했다 하더라도 데이터 레이크에 쌓여있는 값을 가지고 사후에 분석을 계속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 알고리즘이 계속 그 저희 엔진이 계속 들어가서 그걸 계속 돌립니다. 돌려서 그 다음날 아니면 한 달 후 아니면 뭐 심지어는 몇 달 후라도 어떤 유형지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 사후에 발견할 수 있는 네. 그런 기반까지 다 제공을 하게 되고요. 어떤 파일만 보는 게 아니라 아까 행위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파일을 클릭해서 어디로 나갔고 어떤 레지스트리를 변경했고 이런 뭐 IOC라고 이제 해서 예전에 이제 어떤 공격 위협을 탐지하는 그런 기술이 있었는데 그게 BIOC란 말을 저는 쓰고 있고 Behavioral 네. Indicator of Compromise라고 해서 어떤 단일 행위의 공격 행위가 아니라 사용자가 두세 개의 행위를 엮어서 일어나면서 공격이 일어나는 것들을 네, 저희가 네, 네. 패턴으로 이제 넣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악성 파일에 대한 동작을 보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사용자나 PC에서 일어나는 악성 행위의 그 행위를 보고 이제 판단하기 때문에 그 오타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지고 그러니까 훨씬 더 뭐랄까 거시인 관점, 통합적인 예. 관점에서 모든 걸 보니까 그렇죠. 아. 예전에는 단순히 그냥 뭐 구멍 하나로 봤다면 지금은 이제 뭐 큰 네네. 새처럼 네. 버드뷰에서 보는 거죠. 버드뷰에서 이제 봐서 전체적인 걸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커가 어떤 특정한 포인트에서는 속일 수 있지만 그렇죠. 거시인지 보면 얘가 아 이거 뭐야 비정상인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예전 같으면 네. 이제 뭐 하나하나 던졌을 때는 하나만 보니까 이거는 공격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버드뷰를 위에서 봤을 때는 네. 세 개, 네 개를 조합해 보니까 아, 이건 공격이다.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서 여기 저 두 번째 네, 네. 네. 두 번째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 제품의 이제 굉장히 큰 장점인데요. 어떤 프로세서가 실행되고 나서 다음에 어떤 프로세서가 연결이 됐고 그다음에 어떤 프로세서가 연결됐고 이 프로세서가 실행되는 연결 과정들을 이렇게 도식화해서 다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처음에 아웃룩을 클릭해서 아웃룩에서 엑셀을 다운로드 받았다는 거죠. 그럼 엑셀을 다운로드 받았고 엑셀에서 뭐 파워쉘을 통해서 어떤 데를 공격했다. 그럼 예전에 이런 것들은
백신에서 보게 되면 아웃룩 검사에서 정상인의 통과, 엑셀 정상인의 그쵸. 통과 이렇게 되는데 그쵸. 어. 저희는 이 과정을 보니까 엑셀이지만 파워쉘을 연결해서 뭔가 이상행위를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제 대응을 할 수 있게 되는 한마디로 그 보안 위협을 이제 딱다 까발리는 거네 그냥.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도 뭐 어떤 회사도 완벽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번 보고 마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또 분석을 해서 사후 감사용도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완벽하게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예전 같으면 이 파일이 악성이다 아니다만 있지 뭐 이 파일이 뭐랬는지 이런 정보 전혀 안 남아 있거든요. 근데 데이터리크에 데이터가 원하는 만큼 다 저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보고 사후에 이제 감사용으로도 굉장히 유용하리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이 미터 어택? 뭐라고 읽습니까? ATT랙 어택입니다. 미트랙 어택. 이건 뭡니까? 이건 이제 평가 기간이고요. 네. 뭐 가트너나 이제 포레스트 웨이브 같은 평가 기간으로 보시면 되고 여기서는 악성 행위들을 이제 분석해 가지고 솔루션들을 평가해서 어느 정도를 막아 주는지를 점수화해서 이제 매년 그러니까 악성 행위 점수가 높을수록 좋은 거죠. 좋은 거네요. 저희가 팔로알토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제일 좋은 수를 받았고요. 그러니까 미트랙 어택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그 뭐야 셰프나 그 유명한 이제 음식점들 네, 미슐랭 맞습니다. 그 뭐야 그 평가 지표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하고 비슷한 거네요. 보안 네, 쪽에 가서 먹어보고 이제 평가하는 것처럼 네네. 저희도 악성 코드 여기서 이 기관에도 악성 코드를 갖다가 실제로 돌려보고 어떤 회사에서 어떻게 제대로 반응했는지 이런 거를 이제 점수화해가지고 발표하는데 굉장히 궁금한 이제, 게 네. 여기 다양한 또 회사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88%가 78%잖아요. 네. 일부러 82, 83이 있는데 안 보여준 건지. 80% 넘는 건지 진짜 팔로알토밖에 없는 건지 갑자기 궁금해졌네. 아 팔로알토는 80% 넘었고요. 네. 당연히 이건 뭐 공신력 있는 자료고 또 여기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했던 방법론이라든가 공격 기법 어떤 공격을 했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상세 정보가 네. 다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가 지금 이제 아까 그 뭐 엔드포인트 네트워크 다양한 네. 뭐 엔드에서 엔드까지의 모든 보안에 관련된 데이터들을 그 이 보안 관련된 데이터레이크에 모아서 그것을 AI로 그거를 분석을 하고 대응을 하고 또 이제 그거에 대한 응대하는 것을 대응하는 것을 이제 자동화 시켜버리고 맞습니다. 하는 이런 어프로치는 지금 팔로우트가 유일한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가요? 예, 현재로는 이제 말씀하신 모든 단위 단위로는 기능이 다 있는데요.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체 과정을 전부 다 제품을 갖고 있는 회사는 현재는 팔로알토가 유일하다고 네. 말씀드릴 알겠습니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현재 이것을 이제 유스케이스를 한번 좀 보도록 하죠. 그럼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아요. 네. 네네. 자, 이거는 이제 자, 엔드포인트 쪽에 이제 어떤 이슈가 있는 거죠?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백신, 뭐, 레거시 엔드포인트라고 하니까 백신이라든가 기존에 뭐, 호스트 기반의 IPS라든가, 뭐, EDR 이런 거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하나만 가지고는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 어렵다는 거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저희 코텍스에서 하는 역할들은 공격을 막는 것 뿐만이 아니라 PC가, 프로세서가 어떤 걸 건드리고, 어떤 네트워크에 어떤 접근을 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상세 정보를 다 올리게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이제 부하가 가게 되죠 시스템에. 근데 그런 것들은 저희는 이제 데이터리크로 클라우드 있으니까 네, 클라우드에 올리니까 이제 부하를 이제 최소화 시킬 수 있다는 거고요. 네네. 여기 이제 작품에 있는 것처럼 예전에는 공격이 보통 피싱 메일이 오게 되면 피싱 메일을 통해서 그 피싱 메일을 눌렀을 때 RPC 프로토콜을 통해서 이제 로컬 로그인을 한다거나 마리오를 다운로드 시키게 되고 익스플로잇을 통해서 이제 로컬에서 악성 코드가 실행이 되게 되고. 감염된 엔드포인트로부터 내부 방으로 전파해서 자료가 이제 나가게 되는데 저희 이제 코텍스로 이제 가게 되면 이 단위 기술마다 첨부 파일이 실행될 때 이제 트랩스에서 해시값 기준으로 그 파일이 악성인지 아닌지 검사하게 네네.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정보가 없다 하더라도 그 샌드박스로 올려가지고 한 번 더 분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 더 걸리게 되고요. 그다음에 익스플로이트를 공격할 때도 저희 트랩스에 또 그 코텍스의 익스플로이트를 막아줄 수 있는 또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막아주게 되고요. 거기서 놓쳤다 하더라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세서가 동작하는 것을 전부 다 로깅해 가지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EDR 컨셉으로 그걸 가지고 또 행위 분석으로 다시 한번 위협에 대한 탐지를 한 번 더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굉장히 얼라시 많이 떴을 때도 요걸 이제 데미스토를 통해서 이제 자동화 해 가지고 의미 있는 데이터로 추출을 해내게 되는 거죠. 네. 뭐 자, 그다음은 이제 위협 탐지 쪽. 뭐 네. 워낙 이제 뭐 오타이 많으니까요. 아까 네네. 지금 일주일에 뭐 17만 개씩 나오니까. 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굉장히 이게 사람마다 팀이 많아지고 데이터를 누가 중간에서 이제 컨트롤 해야 되는데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서로 팀 간에 뭐 이런 그 완력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코텍스를 통해서 네. 의미 없는 그러니까 반복적인 데이터에 대해서는 자동화시켜가지고 얼랏들을 이제 다 자동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게 되고요. 사람이 정말 사람이 필요한 굉장히 고단 고위험의 이제 고위험에 대해서만 저희가 이제 사람이 들어가서 이제 분석을 하고 대응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도 다 이렇게 올려 있기 때문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추가적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도록 이제 돼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장점이 또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는 팔로알토에서도 뭐 잘해주고 있지만 팔로알토에서 패턴이 없는 게 있을 수 있다면 사용자가 규칙을 직접 넣을 수도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관리자가 우리 회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실행되면서 특정 레이스에 무슨 값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파워쉘이 실행되고 이런 절차 공격하는 패턴에 대해서 정보가 있다면 그걸 수동으로 이제 패턴으로 넣을 수도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네네. 직접 넣을 수도 있게 돼 있죠. 이거를 이제 실제로 이제 뭐야 과거에 했다가 이거를 한번 도입을 해가지고 아까 한번 써보면 네. 써보신 분들 지금 뭐 네. 테스트해보거나 써보신 네. 분들의 네. 반응은 어때요? 아, 일단은 뭐 제가 뭐 이런 말씀드리면 당연히 뭐 아니야 그냥 좀 편하게 굉장히 반응이 좋고요. 첫 번째 네. 그 이게 가장 큰 고객들이 느끼는 장점은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담당자가 할 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죠. 바이러스가 갔던 걸 걸리게 되면 일단 가서 분석을 해야 PC에 가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같은 사무실에 있으면 가서 보면 되지만 지방에 있는 경우는 또 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거기 앞 그 PC를 안 보고는 뭐가 뭔 일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EDR이라는 게 나오고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보안 소식 보안적으로 할 수 있게 나오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미 데이터가 다 데이터 이렇게 다 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자가 굳이 PC를 들어가 보지 않더라도 그 모든 프로세스에 대한 행위가 다 쌓여 있기 때문에 거기서 레이크에서 손쉽게 이제 사후 감사를 할 수 있고 분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샘플을 신고해야 되거든요. 악성 가장 큰 문제가. 그러면 샘플을 찾아가지고 보안업체 보내야지 그걸 막을 수 있는 기술이 오는데 저희는 샘플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해시값을 다 수집해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하고 없는 것들은 또 올려서 분석을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굉장히 그 한마디로 이게 보안 담당자가 그 잡무가 그렇죠. 엄청 줄어들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저도 예전에 국내 기업에 국내 육통회사에 근무를 했었는데 근데 가장 네. 큰 문제가 네. 전국에 지점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바이러스 문제가 생기면 항상 듣는 얘기가 네. 서울이면 사실 가서 대응하면 되는데 막 지방, 부산에서 문제가 나면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전화로 아무리 설명해도 비보안 전문가들은 네, 네, 그렇죠. 로그인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어디 뭐가 있는지 봐달라 이러면 뭐 결국 막 정말 이게 제대로 대응이 안 됐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을 자동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보안 관리자가 이제 그런 시간에 쓰는 시간들을 다 빼고 정책을 만든다거나 네. 아니면 정말 위험한 진짜 고위험 그런 공격들에 대해서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시간 그런 것들의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정말 보안 담당자다운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보안 운영자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그렇죠. 이것을 쓸 때와 안 쓸 때하고 차이점 확실히 느끼기엔 피부로 많이 느끼는 거잖아요. 아, 그럼요. 네. 그런데 느끼고 많이 편해지죠. 예. 네. 편해지죠. 그리고 불필요한 작업. 괜히 전화해가지고 뭐 이런 걸, 이런 시간들을 많이 이제 줄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그리고 요즘 또 이제 기업에서도 이제 여러 가성비를 또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네네. 네. 이거 가성비 관점에서는 어떨까요? 저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온프라임스 구성하게 되면 저희 코텍스가 쌓는 데이터를 만약에 기업 환경에서 SIEM으로 가지고 있는다고 생각했을 때는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네네. SIEM을 도입해가지고 디스크를 계속 꽂아야 되거든요. 디스크 용량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 거기에 대한 또 백업도 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 비용이 엄청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데이터를 이렇게 올리게 되면 1년 동안은 무상으로 저장을 해드리고요. 만약 1년 이상 더 보관이 필요하면 비용에 따라서 계속 시간을 더 연장해 갈 수 있거든요. 그것만 하더라도 고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장점이죠. 데이터를 그냥 잊어버리고 있어도 됩니다. 팔로알토가 다 관리해 주는 거죠. 데이터를. 보안 데이터에 대한 것들은 원하는 기간만큼 다 관리를 해주니까 고객은 예전처럼 SIM 해서 뭐 쌓고 이런 노력이 필요 없고요. 두 번째는 또 정책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 아까 그 탐지 규칙을 만든다거나 이게 보안관리자한테 굉장히 큰 부담이고 네네. 또 엄청난 교육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한 일인데 이런 건 팔로알토가 또
데이터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계속 만들어주고 또 머신러닝 기반으로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거든요. 네네. 자동으로. 프로파일링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 개별 솔루션으로 우리 회사에서 다 구축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SIM으로 모으고 이걸 또 백업하는 것까지 보게 되면 비용은 뭐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게 되겠죠. 또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요. 네네. 근데 그런 관점에서는 비용 관점에서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보안관리자 핵심 인원 두세 명으로 가서 갈 수 있고 다른 분들은 보안에서 정말 중요한 정책이라든가 정말 고도화된 아니면 감사 대응이라든가 네네네. 이쪽으로 이제 정말 보안관리자가 해야 되는 일로 업무를 전환할 수가 있겠죠. 이게 뭐 일반 중견기업만 하더라도 뭐 보안 담당자가 또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회사는 더 이런 것이 더 좋겠네요. 그렇죠. 굉장히 좋죠. 네. 편하죠. 그냥 네. 에이전트만 딱 깔아놓게 되면 그다음부터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죠. 원란만 온라인 오는 것만 보고 아 이거는 우리가 대응해야 된다 안 하겠다 이것만 결정해서 그것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도 이제 뭐 올해 이제 그 국내에서 아 이런 분야의 회사 이런 회사들이 그래도 제일 그래도 이 XDR 코텍스 XDR을로 제일 그래도 뭐야 효과를 보겠다 아니면 제일 수용성이 좋겠다는 뭐 그런 섹터나 뭐 그런 게 있다면 뭐 한두 개 좀 들어준다면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아주 보안 전문가가 이제 많은 큰 회사도 이제 필요하겠지만 네. 이제 중소기업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보안 팀을 운영하기가 이제 어려운 뭐 1,000명에서 2,000명 정도 사업장에 있는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큰 효과를 보리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온프라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라우드에 대한 거부감이 사실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아직. 네네. 그래서 그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로 서버를 옮긴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건 이제 그런 클라우드에 있는 그 데이터에 대한 보안으로 코텍스를 이제 도입을 해서 거기다 이제 저희 에이전트를 구성하고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케이. 그런 것들은 굉장히 큰 기대 효과가 있으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저는 이제 요즘 아까 우리 OT, IoT 있지 네. 않습니까? 네. IoT 쪽 이런 쪽 같은 경우에 디바이스에서 엄청나게 많은 그게 보안 데이터가 축적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거 사실 사람이 대응하는 불가능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런 것들도 네, 그런 거가 네. 이거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이제 조사 및 대응 쪽에 결국 이게 사람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아까 말씀드린 전부 애널리스트라고 하는데 그 뭐 대응팀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각 알람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다 하나하나를 사람이 확인하고 그렇죠? 사실 이건 사람이 짜증나는 일이거든요. 일도 말지만 똑같은 거를 계속 URL을 보고 IP를 보고 뭐 그 인텔리전스에 넣어서 이게 공격이나 아니다 판단하고 그다음에 또 놓고 이거 굉장히 불편한 일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자동화시킬 수 있다는 관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얼려있던 구조들을 네. 오른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 저희가 크론을 실행하고 각 프로세서가 실행될 때마다 뭐가 실행됐는지 어떤 파일을 뭘 건드렸고 네트워크 몇 번이나 통신했고 다 이렇게 일렬로 해서 다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빨간색으로 좀 표시된 게 이 파워쉘에서 뭔가 악성이 일어났다는 걸 정확하게 집어주는 거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부터 차단을 시키게 됩니다. 차단을 시키게 되고 그 이후에 공격 행위는 이제 자동으로 이제 차단이 되게 되죠. 그리고 과거에는 이걸 네트워크 팀에서 탐지했다 하더라도 엔드포인트 팀이라든가 회사 내에 있는 다른 SOC라든가 다른 유관 부서로 전파를 해줘야 됐거든요. 네네. 근데 이걸 일어나 해가지고 하나의 창에서 이걸 다 보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냥 그 담당자들이 로그인 안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메일이라든가 아니면 SMS라든가 이런 숏 메시지로 계속 메시지를 보내줄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전체 전사로 동일한 대응 체제를 만들어 확립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이게 그 RPA 보면요 네. 소프트웨어 로봇 그 프로세스 자동화 보면 이제 그 사람의 하는 일련의 행위들을 얘가 알아서 캡처해가지고 그걸로 그냥 알아서 딱 프로세싱을 딱 만들어주거든요. 얘도 혹시 그런 게 있나요? 그런 건 아 그게 이제 네 있습니다. 있구나. 아 IT 있구나. 네, 이게 머신러닝 기반으로 이제 기계가 자동으로 이제 악성행위에 대한 행위들을 분석해가지고 네. 학습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걸 만들 수도 있고요. 사람이 수동으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커스텀으로 해가지고 보안관리자가 우리 회사에서는 이런 행위가 있다면 그냥 그런 걸 별도로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연속되는 그렇죠. 행위로 넣어가지고 넣어서 이제 매크로처럼 네 맞습니다. 딱 가능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핵심은 뭐 자동화의 핵심 포커스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결국 이제 지금 뭐 이렇게 말씀하신 오늘 소개해 주신 이런 방향성이 앞으로 우리가 보안 담당자나 보안 운영 체계가
순호화 레이트 결국 이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사람을 줄이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네네, 많은 그렇죠.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사람을 줄인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을 줄이는 게 저희 목적은 아니고요. 저희의 목적은 보안팀의 업무를 효율화해서 사람이 필요 없는 불필요한 단순 업무로부터 보안관리자를 해방시켜주고 보안관리자들은 정말 핵심 업무, 정책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셨던 아니면 고도화된 위협에 포커스해가지고 기업의 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만들어주는 네네. 거기에 이제 포커스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효율화가 목적이지 사람으로 줄이는 걸 목적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럼 이것을 지금 오늘 방송을 듣고서 이걸 한번 도입해볼까? 검토해볼까?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은 이제 저희 뭐 팔로알토로 연락을 주시게 되면 네. 저희 이제 담당 세일즈하고 엔지니어가 나가서 이제 제품 먼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제품들은 보기만 하고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죠. 저희가 이제 POC라고 해가지고 제품을 직접 특정 기간 동안 사용하시게 해드리는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세 도입하는 건 사실 고객도 이제 부담 될 수 있기 때문에 파일럿으로 우리 보안팀의 10대 정도, 뭐 20대 정도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거기다 이제 설치를 해서 한 몇 달 동안 운영해 보면서 어떤 게 탐지되고 네. 원하시면 저희가 이제 악성 코드 같은 것도 한번 보내가지고 이제 제대로 탐지하는지 아니면 고객이 갖고 있는 악성 코드라든가 예전에 당했던 공격 기법이 있으면 그런 것들 데이터를 실어가지고 공격이 정말 제대로 탐지되는지 이런 것까지 이제 다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BPA라고 해서요 그런 걸 하고 나서 우리 회사 제품을 제대로 쓸 수 있는 가이드까지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기간이 한 얼마나? 뭐 한 달 정도를 기본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고객의 요구에 따라서는 뭐 원하시면 더 연장해서도 진행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본은 이제 한 달로. 그리고 이제 기존에 그 각 회사마다 이미 포인트 솔루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제 그런 거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이게 또 잘 이제 뭐 연동이라는 이런 것도 돼야 될 텐데.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XDR이 이제 약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익스텐디드라고 해서 모든 보안 제품의 로그를 통합하는 게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팔로알토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현재 계속 추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네. 현재는 뭐 그 현재는 네트워크 제품 중에 뭐 포티넷이라든가 시스코 제품에 대한 로그도 이제 통합할 수 있고요. 통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거 외에 이제 다른 제품들에 대해서도 계속 하나하나 이제 확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목표는 저희 제품뿐만이 아니라 고객이 갖고 있는 다양한 보안 제품들을 다 그대로 로그를 수용해가지고 같이 이제 연동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질문이 이렇게 스태프 좀 뭐야 질문창 좀 체크해 주실래요? 질문이 왜 하나도 안 보이죠? 혹시 질문이 되는 거예요 지금? 체크 좀. 어? 아니 지금 해봐요 한번. 설문으로 다 써봐요. 작성이 되는지. 여러분 설문 지금 하고 있으니까 설문에 응하시면 좋은 말씀 하면 반영하겠고요. 설명 너무 잘해서 그런가? 왜 질문이? 이게 아직 좀 생소한 개념이고 네?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전 또 혹시 이게 이게 또 에러가 난 줄 알고 질문이 보통 이런 적 없는데 보통. 네. 자 이기열님께서 네. 망분리가 되어 있는 회사에서는 파일 해시값을 수집하는 대응 방안이나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하며. 방안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궁금합니다. 아, 네. 아마 제가 보니까 질문을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안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피디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막 올라오는 네. 것 같습니다. 여러분, 토크 IT 뭐든 여러분들 그 토크할 때 질문하시는 게 맞아요. 네. 질문 시간에 질문하는 거 아닙니다. 네네네. 일단 저거는 이제 해시값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고객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게 우리 회사 지금 파일 정보가 외부로 나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파일 자체를 올리는 게 아니라 해시값만 추출해서 해시값만 올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망분리되어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클라우드로 안 올리고요. 클라우드로 안 올리고 그냥 해시값만 보내게 이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파일 자체는 안 올리고 해시값만 추출해서 올리게 할 수 있는 거죠. 아, 네네. 그러면 이제 파일의 내용은 상관없이 이제 올라가서. 해시값 보내면 해시값을 아무 분석한다 한들. 뭔지 모르거든요. 그렇게 할 수가 있고 아니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온프라미스로 해시값을 다른 그 보안 솔루션처럼
해시값을 분석해 파일을 분석해서 악성이다 아니다 판단할 수 있는 온프라미스용 또 제품이 따로 있습니다. 네네. 그걸 이제 구성하시게 되면 외부로 데이터 보내는 거 없이 데이터를 안 보내고 자체 여기 네네. 내부에서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고객의 이제 니즈에 따라서 클라우드로 파일을 외부로 보내거나 해시값을 보내는 게 부담이 없는 고객들은 클라우드로 바로 보내시면 되고요. 아, 우리는 절대 못 보내겠다 이러면 내부에다가 그 샌드박스를 구성해서 클라우드를 안 보내고 이제 구성을 네. 할 수가 있게 있습니다. 자, 홍기훈님께서 그 트랩스 엔드포인트 보안을 사용하지 않고 방화벽만으로 XDR 프로를 사용할 수 있는지요? 아, 네,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있다면 어떤 효과, 어떤 탐지 결과가 있을까요? 아, 일단은 이제 예를 들어서 엔드포인트는 없는데 이제 방화벽만 저희 팔로알토 방화벽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XDR을 구매하시게 되면 그 XDR의 방화벽에서 이제 분석된 방화벽 로그하고 네트워크 기반의 행위 분석을 한 네트워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트래픽 기반에서 분석한 행위 데이터만 이제 데이터 레이크로 올라가게 됩니다. 아, 엔드포인트는 조금 아니고. 네, 안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엔드포인트보다는 조금 정보가 적을 수밖에 없겠죠. 아까 같이 통합적 관점이 안 보이는 거죠. 그렇죠. 프로세서 이런 정보는 네트워크에 없기 때문에.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저희는 전체를 말씀을 드리고요. 방화벽만 가지고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다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엔드포인트 헤드셋보다는 효과는 좀 떨어지게 되고요. 대신 네트워크 기반의 행위로 일어나는 공격에 대해서는 탐지할 수가 있는 거죠. 네트워크 기반에서는 행위 분석을 다 하거든요. 네네. 네. XDR 프로라는 건 또 뭐 따로 있나요? 뭐 XDR. 아, 저건 아마 프로덕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 프로덕.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렇다면 지금 이제 기존에 팔로알토의 차세대 방화벽 쓰고 있는 고객도 있을 거고, 그죠? 네. 또 어떤 고객은 이제 트랩스 엔드포인트 쓰는 고객도 있을 거고. 맞습니다. 어떤 고객도 두 개 다 안 쓰는 고객도 있을 거고. 그죠? 그렇죠. 네. 자, 세 부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일단 그 트랩스나 아니면은 팔로알토의 그 차세대 방화벽 쓸 경우에는 XDR을 네네. 해가지고 네. 막 트랩스를 쓴다면 요거는 엔드포인트 데이터가 올라가는 겁니까?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 네. 그러면 여기서 트랩스가 이분처럼 이제 뭐 그 차세대 방화벽이건 트랩스가 하나만 써요. 네. 근데 다른 쪽 분야도 올리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야 되는 겁니까? 사야 되죠. 아, 네.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뭐 대신 데이터 레이크 비용은 용량으로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거 이제 뭐 적게 쓰면 아무래도 용량이 덜 쌓이니까 아, 비용은 네네. 이제 거기서 저장은 되시는 거고. 물론 이제 더 많이 보려면 당연히 CCTV 하나 단 거랑 세 개 단 거랑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효과가. 네네.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뭐 현재 팔로알토 제품을 쓰고 있지 않아요. 네. 엔드포인트건 아니면 네트워크 쪽이건 쓰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그러니까 XDR 이거 한번 하고 싶은데 네. 하려면 뭐 엔드포인트나 차세대 방화벽을 구매를 해야 되는 겁니까? 네. 보이죠? 현재는 구매를 해야 돼요. 네, 그럼 나중에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것이 또 이게 더 이렇게 확장 어떻게 또 변화가 있을까요? 아니면 당연히 뭐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전체를 말씀을 드리지만 가장 쉬운 어프로치는 이제 엔드포인트부터 시작을 하시거나 네트워크 기반에 편하신 네네. 고객이 용이한 관점에서 먼저 이제 설치를 하시고 확대해 나가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네.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 제품이 하나도 없는데 XDR을 쓰고 싶다. 그럼 그건 사실은 현재 단계에서는 좀 로고가 올라와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막 대신 우리는 다른 회사 방화벽을 쓰는데 XDR을 올려가지고 분석을 하고 싶다. 그거는 가능한데 사실 그거는 뭐 아무래도 가능성은 좀 떨어지겠죠. 네네네. 그건 가능은 합니다. 다른 데 방화벽에서 올려가지고 분석을 해드릴 수 있는데 그건 아무래도 조금 그렇죠. 팔로알토 입장에서도 뭐 거기가 그렇게 우선순위가 좀 그렇죠. 떨어지겠죠. 네,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종훈님께서 소규모 회사 내에 그러니까 PC가 10대에서 100대 사이에 있는 회사에서도 이런 네트워크에서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 가능하고요. 이게 사실은 저희는 뭐 타겟은 어떤 특정 고객 뭐 규모를 보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데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거든요. 작은 회사에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작은 회사 같은 경우는 보안 담당자를 전담으로 두지도 없죠. 못할 네. 뿐더러 그렇죠. 여러 가지 솔루션을 도입해가지고 운영이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런데 저희 제품을 써가지고 다 저희한테 맡겨주시고 고객은 그냥 얼람만 보는 이런 형태. 이런 형태는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죠. 네. 근데 그 얼라시지 않습니까? 얼라 보고 나중에 하는 네. 것들을 그 어떤 보안 담당자 없는데 네. 그걸 보는 것도 그것도 사실 좀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지 그걸 좀 이해가 되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이제 네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자동화할 수 있거든요, 100%. 네. 그러면은 보안 담당자가
필요 없이도 운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어떤 공격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그냥 차단하게 엔드포인트나 저희 제품을 쓴다는 가정에 방화벽이 있는데 룰셋을 바로 자동 넣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뭐 보안관리자가 없더라도 어떤 나중에 리포트가 다 리포트로 보고 이런 일이 있었네 이렇게 관리하는 방안도 있을 수가 있겠죠. 네네. 자, 그 다음에 김 DJ님께서 국내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내부 데이터의 외부 반출 등 보안에 상당히 민감한데요. 공공기관에 적용한 사례가 있는지와 온프레미스 형태로 구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온프레미스 구축했을 경우 클라우드로 구성한 경우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현재 아직은 저희가 국내 공공기관에는 레퍼런스가 없고요. 네. 근데 해외 뭐 미국 쪽이나 정부 쪽에 아니면 군 이런 데 굉장히 많은 레퍼런스를 갖고 있습니다. 네. 미국 쪽에. 근데 온프레미스 형태가 가능한 겁니까? 일단 데이터 레이크 자체는 온프레미스는 안 되죠. 예. 일단은 데이터를 올려서 분석하는 엔진은 왜냐하면 아까 이제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데이터 레이크에서 하는 분석 행위 자체가 온프레미스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네네. IP별로, 디바이스별로, 뭐 유저별로 이 데이터를 엄청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거든요. 그거를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그렇죠. 그걸 구축하면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저희가 본사 컨셉도 그렇고 이제 클라우드로 가고 있고요. 그러면 선진국 해외에서는 미국에서는 그러면 저희 뭐야 그 아까 정부기관들 뭐 군기관들도 클라우드를 쓰는 겁니까? 그렇죠. 클라우드 네. 올려요? 네, 클라우드 올리죠. 다 미국도 올리고 있죠. 네. 지금 뭐 대표적인 사례가 뭐 미국 그 정부가 얼마 전에 그 MS 애저로 굉장히 큰 비즈니스를 했거든요. 데이터를 다 올라가는. 네네네. 하긴 뭐 같은 미국 회사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해외는 클라우드에 대한 거부감이 사실 우리나라보다는 굉장히 덜하죠.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도. 그 다음에 조성현님께서요. 최근 AI나 머신러닝을 적용한 보안 제품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언뜻 보면 모두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XDR을 도입할 때 이 부분을 더 강화하면 더 좋다라는 부분 도입 검토 시 미트랙 말고 다른 비교 지표 사항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저거는 따로 제가 혹시 제가 나중에 저분 이메일 주소를 알 수 있으면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AI나 머신러닝 같은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고객분들이 좀 있으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AI나 머신러닝이 좋다는 건 알지만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알고리즘이나 이런 건 사실은 밴드에서 공개하지 않거든요. 네네네. 아무래도 대개 핵심 지적 계산권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사람이 하는 것보다 사람이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자동화해서 많이 보완할 수 있다는 거죠. 약간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아마 어느 회사도 저 알고리즘을 까서 뭐 이렇게까지 하는 그런 건 사실 그렇지만 아까 그 좀 뭐야 이사님께서 이 멀티 뷰포인트로 그렇죠. 프로파일링 한다는 거 그거는 어느 정도 그 그렇죠. 알고리즘이 저희 예, 그런 것들은 알고리즘보다는 저희가 딴 데 가지 못하는 기술을 하는 거죠. 다양한 포인트에서 프로파일링을 한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뭐 그 이 AI나 뭐 자동화나 그 사람이 다룰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나 사이즈라면 사람이 하면 되죠. 맞습니다. 근데 네,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세상이 맞습니다. 너무나 복잡해졌기 때문에 맞습니다. 사람이 다 못하잖아요. 맞습니다. 해소도 안 되고 지금. 그러니까 17만 개를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무조건 이런 걸 해야지 맞습니다. 방법인 거죠. 그게. 네. 자, 그다음에 이원규 님께서 EDR과 XDR의 차이점을 요약하면 어떤 핵심 포인트가 있을까요? 뭐냐면 이름에서 다 나옵니다. EDR은 엔드포인트 디텍션 리스폰스라고 해서 엔드포인트에 국한된 엔드포인트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제 분석할 수 있는 거고요. 예전에 백신밖에 없었는데 네. 백신에서 EDR이 또 나온 거지 않습니까? 네, EDR은 엔드포인트나 네트워크까지 모든 제품의 보안 제품의 로그를 합치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네네네. 자, 그다음 조성현님 질문을 보면서 이걸 이제 여기는 아무래도 저희 방송 듣는 분들은 저희 뭐 CEO보다는 다 보안 담당자 IT 운영자들이 많을 것이거든요. 관리자들이 많으실 텐데 이분들 이거 듣고서 이제 뭔가 위에다가 이런 걸 우리도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면 좋을까요? 윗분들은 이제 뭐 이걸 기술 잘 모르잖아요. 네. 어떤 식으로? 저는 이제 가장 핵심으로 보는 게 기존에 놓쳤던 잡지 못하는 시그너처라든가 기존 레거시에서 잡지 못하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어떤 PC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들을 저희가 로깅해서 거기서 나오는 값들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그 사진 예전에 사진기로 딱 찍어가지고 범죄 현장 사진기로 찍었다는 거죠. 그러면 사진기는 한 동작밖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저희는 CCTV거든요, 어떻게 보면. 네, 네, 네. 그러니까 연속되는 행위로 아. 이걸 계속 녹화해 놓으니까 나중에 보면 아. 돌려서 볼 수 있다는 거죠. CCTV도 다양한 각도의 CCTV지. 그렇죠. 하나 CCTV가 네. 아니라. 사진기는 찍고 그 순간만 찍기 때문에 지나고 나면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뭐 사후에 뭐 사전에 뭐. 그렇죠. 근데 그런 관점을 이해하시면, 그런 관점으로 그게 윗분들을 어프로치 하시면 나중에 보안 문제가 생긴다고 난 다음에도 돌려보면 되거든요, 다시. 그런 컨셉으로 이해하시면 굉장히 쉽게 설득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광재님께서 기존 레거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멀티클라우드에서의 보안 부분도 통합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느 부분까지 가능한지, 만약 지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향후 확장 계획도 있는지요? 네, 이제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AWS, Azure, GCP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거기에 이제 에이전트를 올려가지고 이제 하실 수도 있고, 저희 방화벽 제품을 거기다 이제 인스턴스로 올려서도 이제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오늘 범위 없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렸는데, 클라우드 전용 뭐 컴플라이언스 제품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컨테이너에서도 보안할 수 있는 다른 별도의 제품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공격을 막는 관점이고, 이제 컴플라이언스나 다른 관점에서의 제품이 또 있기 때문에 아까 그러니까 미흡한 부분 이런 것들은 다른 제품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따로 한번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한번 찾아뵙고 네. 설명을 드리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설문조사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들으시면서 이 컨셉 괜찮은 것 같은데 한번 좀 더 알아보고 싶다면 박 이사님하고 아무래도 직접 만나셔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그 상담 거기 코멘트라든지 거기 할 때 체크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다른 제품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오늘 다 말씀을 못 드리니까 그런 것들은 찾아뵙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규훈 님께서요. VMware의 하이퍼바이저스 구축 가능한지요? 네, 에이전트로 다 올릴 수 있습니다. 하이퍼바이저 네. 상에 있어서 올릴 수 있습니다. 방화벽도 올라갈 수 있고요. 이게 지금 그러면 지금 그 Azure라든지 뭐 GCP라든지 아니면 뭐 AWS 거기에 보면 등록이 돼 있는 거. 네네. 등록이 돼 있어서 거기서 그냥 바로 구매하셔가지고 쓰실 수도 있고. 아, 네. BIOL이라고 해서 이제 Bring Your Own License라고 해서 라이센스 직접 사서 가져가서 설치를 하실 수 있고. 다 어떤 형태든 다 가능하도록 되겠습니다. 네네네. 자, 이 올해 이제 이것이 이제 국내에서 이제 해외선 지금 이것이 그러면 이미 많이 도입된데도 지금 해외 쪽에서는 굉장히 빅딜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게 뭐 그 예전에 저희가 인수하기 전 대비 뭐 성장률이 500% 600%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회사에서는 이게 단일 포인트로 다 접근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인수하고 나서 이건 통합 어프로치로 이제 가다 보니까 지금 뭐 굉장히 빠르게 이제 성장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국내에서 팔로알토 네트워크에 근무하면서 가장 아쉬운 게 많은 분들이 팔로알토를 차세대 방화벽 업체로만 알고 계시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가 이제 주가총액도 보안 업체에서 제일 많습니다. 제일 높고요. 지금 몇 불인데요? 지금 주당? 뭐 저희가 240불 정도. 야, 여러분 그 나스닥에서 200불 넘으면 100불만 넘어도 이제 좋은 회사고요. 저희가 황제줍니다. 황제죠. 와, 240불? 굉장하네. 240불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굉장히 보안, 그러니까 저희 이름도 예전에 네트워크 전문 회사라는 표방을 했었는데 저희가 더 이상 네트워크 회사가 아니고 엔드프라이즈 시큐리티 회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엔드포인트뿐만이 아니라 클라우드까지 굉장히 많은 제품을 최근에 보강을 했는데 국내 사실은 조금 저희 방화벽의 인지도에 비해서 그게 좀 많이 좀 많이 안 본사에다 건의 좀 하세요. 뭐 회사명을 바꾸자고. 팔로알토 네트워크에서 팔로알토 시큐리티로. 조금 사실 좀 아쉽습니다. 근데 팔로알토 이름은 좋은 것 같아. 팔로알토. 뭔가 있어 보이잖아. 어? 실리콘밸리 팔로알토. 거기입니다. 거기. 네, 알아. 그래서 신뢰도 더 가는 것 같아. 저도 이거 처음에 엄청 궁금했어요. 이름. 뭔가. 자, 다음에 지정호님께서요. 그 엔드포인트 네트워크 클라우드 통합 보안을 도입할 경우에 각 솔루션 도입 시보다 비용도 경쟁력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더불어 각 솔루션의 최상위 제품들과 엔드포인트 네트워크 클라우드와 비교 시 품질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네, 뭐 당연히 각각 샀을 때보다 저희 제품이 통합이기 때문에 더 저렴하죠. 가격은 당연히 경쟁력이 있고요. 그 최상위 제품과 비교했을 때 저거는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리 좋은 제품을 각각 샀다 하더라도 연동이 안 되거든요. 네. 그거는 뭐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 다른 회사 제품이기 때문에 연동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저희 제품은 통합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강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엔드포인트 아무리 좋은 거 샀다 하더라도 네트워크 좋은 거 샀지만 연동이 안 되면 결국에서 관리자가 이걸 보고 또 로그를 뒤지고 또 같이 상관 분석하고 이런 또 불필요한 또 이런 작업이 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자동화 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저희 제품 자체가 다른 포인트 제품의 최상위 제품과 비교해도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뭐 방화벽 아시는 것처럼 뭐 그렇죠. 뭐 선두 업체고요. 네네. 트랩 수도 아직 국내에 인지도는 낮지만 해외 쪽에서는 굉장히 지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오늘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이 코텍스 XDR, XDR 이건 아무래도 클라우드니까 네. 이거를 그 각 회사들이 회사의 모든 보안 데이터를 다 올리는 게 아니라 일부분이라도 아까 POC 같은 거 체험할 그렇죠, 때 그렇죠.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한 달이라도 네. 한번 직접 써봐서 한번 맞습니다. 그 한번 자기가 한번 기존에 맞습니다. 내가 했던 그 잡무라든지 아니면 분석이나 어려웠던 것들이 얼마나 간편해지는지를 그렇죠. 맞습니다. 체험해 보시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좋은 포인트이시고요. 그리고 네. 온프라미스 PC에 있는 데이터를 올리는 게 부담스러우시다면 그렇죠. 아까 이제 말씀 클라우드에 있는 서버를 대상으로 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사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아니면 뭐 미션 크리티컬하지 않은 그렇죠. 네. 파트만 먼저 해본다든지. 제일 중요한 건 써보는 거죠. 아무리 뭐 네. 얘기해봤자. 네. 네. 그러니까 뭔가 어느 내 우리 기업의 어느 일정 부분에 있는 네. 그것이 네트워크가 엔드건 간에 그런 보안 데이터들을 관련된 데이터들을 올리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거죠. 세팅이 네. 딱 되면. 그냥 설정만 하면 바로 올라갑니다. 네. 네. 그래서 지가 알아서 그렇죠. 분석하고 다 지가 네. 알아서 알림해 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관리자가 원하는 그것을 한번 체험해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걸 맞습니다. 이렇게 네. 말로만 듣는 것보다 맞습니다. 그걸 네. 한번 보는 그게 핵심이죠, 사실. 네. 아무리 뭐 좋다고 해도 예전에 뭐 아, 남자한테 좋은데 뭐 설명을 못 하겠다고. 직접 써보시는 게 드셔보셔야지, 네. 드셔보셔야지. 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이제 아까 국내 큰 우리나라 큰 이제 대기업에서 지금 네. 이제 일부분에 쓴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추정, 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단번에 좀 이렇게 뭐야, 여기 나오시지 않더라도 네, 뭔가 네, 네. 커멘트 같은 거, 네. 그런 네. 것들을 하면 되게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그거에 굉장히 큰 기대를 지금 걸고 있고요. 그게 완전히 이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되게 되면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시장을 계속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질문하신 분 중에서 세 분 좀 이름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존중하신 분. 아, 일단은 뭐 맨 처음에 하셨던 이기열님. 예, 네, 네. 들으시고 한 분은 PD님, 예, PD님이 네. 한 분은 선정을 제가 해주시죠. 저는 저는 조성현님. 네. 아, 그리고 또 한 분. 네. 마지막 분은. 맨 끝에 하신 분을 해드릴까요? 지정호님이요? 네. 네 자, 지정호님하고 조성현님하고 그다음에 이결님 요 세 분은요, 저희 스태프한테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 저희가 스타벅스 기프트금을 드리겠고 지금 여러분 설문조사 하고 있으니까요, 설문에 많이 응하시면 저희가 도전 방송 만드는 반영하겠고 또 열 분 또 추첨해서 경품을 드리겠습니다. 설문에서 여러분들 또 들으시면서 아 우리 직접 한번 좀 체험 좀 해봐야겠다. 아니면 박사님하고 좀 상담 좀 해봐야겠다 하는 분들은 설문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치고 갈까요? 네. 아, 일단 뭐 피디님 오늘 감사드리고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뭘 뭘 감사드려요? 저도 감사드리지 뭐 좋은 거 소개해 주셔서 네. 좋지. 저도 제가 감사드리죠. 일단은 뭐 제가 보안만 한 이제 한 굉장히 한 15년 이상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정말 굉장히 좋은 제품이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제품이라고 자신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피디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까지는 자신 없게 말씀하신 겁니까? 저하고. 아,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보다 자신 있게. 오케이, 보다 오케이, 자신 있게. 오케이, 자신 있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 제일 중요한 게 체험이거든요. 에이. 그러니까 오늘 뭐 아마 제가 시간이 짧아가지고 정확한 그리고 오늘 일부러 제품 상세 내용보다는 컨셉을 딜리버리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처음 나온 개념이고 하다 보니까 컨셉 위주로 딜리버리 하다 보니까 제품에 대한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네, 네. 연락 주시면 저희가 직접 네. 찾아뵙고 자세히 보여드리고 네. 데모도 다 가능하니까요.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클라우드 이런 거의 좋은 점, 서비스의 좋은 점은 체험을 쉽게 해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럼요. 네. 고객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다 클라우드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방송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토크아이티 보면 다양한 주제들의 이런 온라인 세미나나 아니면 또 오프라인 세미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관심 있는 것들을 미리미리 사전 등록해 주시면 알람도 가고 편하게 보실 수 있으니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